아직까지 그런 판결 사례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교수님 안녕하세요. 저 연락드렸던 SBC 유니온 안녕하세요. 저 연락드렸던 SBC 윤은미 기자입니다. 교수님. 죄송합니다. 개별 인터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시면 난감합니다. 정말 잠시만, 정말 잠깐만 시간 부탁드립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몇 마디만 교수님. 그럼 아내분께 잡혀 사신다는 거죠? 잡혀 사는 게 아니라 종속 변수로 살고 싶은 거죠. 아프로디테와 아테나 같은 여신은 추종받아 마땅한 겁니다. 아프로디테, 아테나래. 저런 남자가 잡혀 사는 여자는 대체 어떤 여자일까? 잡혀 사는 게 뭔데? 뭐 딴 여자는 꿈도 못 꾸는 거? 나그네 교수님만 보고 잘 거예요. 수업 준비 끝났습니다. 아정아, 어? 내가 너 얼마나 믿는지 알지? 그냥 말해, 뭐.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? 재밌는 거? 나 진짜 너 믿어. 뭐야? 재미없기만 해. 잡혀 산다고?